이 제품이 뒷부분 안쪽의 디테일 때문에 신발끈 묶는 방법에 따라서 힐 슬립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리뷰 영상 잘 보시고 사이즈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아디다스의 아디매틱입니다. 1996년에 처음으로 나왔던 모델이고 이번에 다시 복각이 된 모델인데, 이 제품 나오면서 일본 아디다스에서 1996년에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제품이라고 마케팅을 하길래, 제가 이제 그때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는 일본에 있는 지인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이 제품을. 근데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얘기를 좀 빌리자면은, 그분이 1996년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이 신발 때문이 아니고 에어맥스 95 때문입니다. 95년에 발매한 에어맥스 95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일본에서도 역시 인기를 끌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유행하던 신발들이 에어맥스 95, 푸마 스웨이드, 그리고 DC 슈즈 같은 보드 신발들이었고, 보드 신발이 유행을 하면서 일반적인 운동화에 이렇게 넓은 신발끈의 교체를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묶어서 신는 것 또한 같이 유행을 하던 시기였는데, 이 아드메틱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도쿄에 좀 힙한 친구들, 아니면은 도쿄역 주변에 공터에서 이제 BMX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친구들이 신는 신발이었고, 이후에 이제 잡지 같은 데서 이 신발이 유명인들이 신는 게 조금 노출이 되긴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이미 구할 수 없는 시기였고, 그리고 대중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아 저런 신발이 있구나 그 정도였지, 뭐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고 뭐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신발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1990년대 일본은 미국의 중고 상품들이 빈티지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면서 하라주쿠나 시부야 같은데 빈티지 샵들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던 시기고, 미국 스트릿 문화의 영향으로 힙합이나 스케이트보드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던 시기였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 일본 스트릿 패션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우라라가 생겨난 시기라서, 이 제품을 보면은 빈티지 발색의 스웨이드 어퍼를 가지고 있고 보드화를 닮은 디자인, 그리고 기존의 아디다스하고는 다르게 우라라를 상징하는 베이프나 히스테릭 글래머, 바운티헌터의 느낌이 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신발이라서, 패션에 민감한 분들이었다면 당시에 이 신발을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에어맥스 95 같은 제품들을 분명 선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소수의 집단, 아니면 뭐 그들만의 리그에서 유행했던 다소 좀 매니아틱한 그런 신발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아디다스 재팬에서 마케팅을 하면서 이 신발이 당시 시대를 대표했던 신발인 것처럼 조금 과장되게 마케팅을 한 경향이 있긴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실제 신발을 보니까 예쁘긴 합니다. 이 제품은 재활용 소재를 일부 사용을 해서 1996년 제품을 그대로 재현을 한 제품인데, 이 어퍼나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보드 신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보드 전용 신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신발은 1996년 발매 당시 어반 스포츠 카테고리에서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에서 즐기는 스포츠 신발이라서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아웃솔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BMX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이 신발을 즐겨 신으면서 사람들에게는 보드 전용 신발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겁니다. 1호 같은 경우는 마운틴 로고 또는 베이지업 스포츠 로고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디다스에서 1997년부터 사용을 했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운틴 로고는 1991년에 발매한 이큐먼트 제품에 사용이 됩니다. 이후에 이큐먼트 모델들하고 그리고 아디다스의 기능성 제품들에 이 마운틴 로고를 사용을 했고, 1997년부터 아디다스의 이제 퍼포먼스 라인의 공식적인 로고로 이 마운틴 로고가 사용이 됩니다. 어퍼는 발색이 좋은 스웨이드 소재고 일반 신발끈보다 얇고 넓은 신발끈이 사용이 됐습니다. EVA 폼이 내장된 솔은 볼륨감 있는 상어 이빨 같은 패턴과 물결 패턴을 사용했고, 그리고 안쪽과 바깥쪽에 구멍이 있어서 상당히 입체감 있어 보이고, 이 제품 앞코 내부 공간이 좁고 뒷부분에 패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아킬레스건 쪽에만 있어서 발뒤꿈치가 신발에 밀착이 안 됩니다. 이미지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포동포동하고 발볼도 넓고 그런 디자인일 줄 알았는데, 실제 보고 신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실착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so this ride, feeling alive. Nothing in sight, forever in flight. Follow those lines, we'll make it this time. Blurry street lights, work as a guide to memories that we're making tonight. Oh yeah, we'll make it tonight. Yeah.저처럼 발볼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정 사이즈 신으면 이 앞코 부분, 발가락 부분이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볼 없어도 반업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힐 슬립인데 발볼 없는 분들이 불편한 거 조금 감수하고 정 사이즈 신었을 때 5홀까지 모두 신발끈을 끼우고 신으면 힐 슬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4홀까지만 끼우고 신었을 때는 약간의 힐 슬립이 있습니다. 정 사이즈 신었을 때 앞코 부분이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반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반업을 해서 이렇게 4홀만 끼운다면 힐 슬립이 좀 심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5홀까지 끼워서 신는다면 힐 슬립은 조금 덜 하겠지만은 이 신발은 슈레이스 구멍 5홀까지 모두 끼우지 않고 4홀까지 끼웠을 때가 가장 이상적으로 예뻐 보이기 때문에 딜레마인 겁니다. 저는 이 제품 그냥 정 사이즈 신을 생각입니다. 이 제품 그냥 4홀로 해서 정 사이즈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불편한 거는 적응이 좀 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반업해서 이 4홀로 신었을 때 생기는 힐 슬립은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적응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4홀로 정 사이즈로 신을 건데 이 제품 구매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그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4홀로 신을지 5홀로 신을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뒤에 이제 사이즈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품 이제 검정 컬러도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뭐 리뷰는 하지 않고요. 그냥 실착 영상만 시간 날 때 촬영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